정말 싫어하는데 정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막 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난해 이렇게 별자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사자자리가 몇 개월 전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서야 되는 자리로 계속 몰리듯이 내가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처음 불교를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만난 초기 경전에서 이제 법구경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법구경은 들어보셨죠? 법구경은 저기 붓다가 그 노래한 시자 노래 모음이 계속 모음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파리어 그 한글로 도금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매 학기마다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낭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시를 그냥 몇 개 이어서 하려니까 너무 이제 밋밋하고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에 좀 쉬워 보이는 거로 그냥 그 파리어 도금 달린 거 그걸 갖다 이제 낭송을 해봤더니 너무나 의외의 반응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점점 진압해서 제가 이제 빨려 전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아, 뭐 그 한글 도금이 달린 거는 법구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김혜숙 선생님과 같이 나와서 좀 이렇게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2차로 하겠대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천천히 할게요. 마노 부빵가마 담마 마노 세타 마노 마야 마나사제 바두테나 바사띠와 까로띠와 따또낭 두카마레띠 짝강와 와또빠당 무슨 뜻일까요? 이게 법구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거든요. 마음이 그들의 앞서가고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서 모든 행위는 지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르니 따른다.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이런 뜻이에요. 마노 뿌빵가마 담마 마노 세타 마노 마야 마나사 때 빠산내나 바다띠와 따로띠와 따또낭 수카마레띠 차이아와 아나빠이니 이거는 이제 반대의 의미예요. 마음이 그들의 앞서가고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서 모든 행위는 지어지니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즐거움이 뒤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뒤따르듯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드는 이런 마음에 따라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을 만든다는 소리인데 우리 마음은 주로 이제 괴로움을 많이 만들죠. 삐아또 자야띠 속고 삐아또 자야띠 바양 삐아또 윗바 못다싸 나띠 속고 또 바양 이거는 사랑하는 자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사랑하는 자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사랑을 여인 자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빼맛도 자야띠 속고 빼맛도 자야띠 바양 빼맛도 윗바무다 싸나띠 속고 또 바양 애착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애착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애착을 여인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니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라띠야 자야띠 속고 라띠야 자야띠 바양 라띠야 윗바무다 싸나띠 속고 또 바양 이거는 쾌락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고 쾌락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 쾌락을 여인님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두려움이 또한 어찌 있으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아시죠? 고집멸도. 그거는 이제 네 가지 이 성스러운 진리란 뜻인데 사성제 짜따로 아리아 사짜 두카 아리아 사짜 고 고통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고요. 두카 사무다야 아리아 사짜 집성제 고통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또 두카 니로다 아리아 사짜 고통을 소멸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소멸에 관한 진리가 있다. 그
그게 집이고요. 두칸 이로다 가미니 빠지빠다 아리아 숫자. 이거는 이런 고통을 소멸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길은 쉬운 길은 아니겠죠. 어떤 길이냐 하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사다 자가라 마나낭. 내가 해도 좀 웃음네요. 사다 자가라 마나낭 아오라따 누시키나 니빠낭 아디마따낭 아탕 가짜티 아사와. 이거 무슨 뜻이냐.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배움을 익히면서 열반을 지향하는 님은 번뇌가 사라져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열반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열반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다 열반 그러면 죽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반은 그게 아니고요. 탐진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반을 지향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욕망이 낳는 탐욕, 애착 이런 거를 집착 이런 거를 버리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셨어요. 아따 밤에 짓당세요 야짜약 이따라 빠짜 아따 단타싸 꽃사차 니짱 쌌냐 따짜리노. 이거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 언제나 자제하며 사는 자, 자신을 이기는 자가 남을 이기는 자보다 낫다. 내와 대보 나 간다보 나마로 사 브라우마나 짓당 아빠 짓당 까이라 따타 루빠싸 잔뚜노. 이거는 이렇게 자신을 이긴 자는 천신도 건달바도, 건달바라는 그 인도의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악마도, 하느님도 그러한 존재의 승리를 결코 다시는 패배자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할 말인데 벌써 끝나가네. 그래서 이제 부다가 이런 길을 이제 갔죠. 가서 어떻게 했나요, 부다는? 드디어 이제 깨달음을 얻었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부다가 최후로 정말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너무나 환희에 차고 벅차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깨달음에서 나오자마자 아내 까자띠 삼사랑 아내 까자띠 삼사랑 산다위상 아니피상 가가랑 가요산토 두카자띠 뿌나뿌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량 없는 세월의 생사 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그 고통이었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윤회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윤회의 고통. 가하까라까 디토시 분하게 항나까하시 쌉바데 빠스커바까 가하꾸땅 위상카땅 위상카라까땅 찌땅 딴하나 카야마짜가. 나는 이제 드디어 보았노라. 나는 너는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다시는 모든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그 과정을 제가 그냥 짧게 엮어가지고 낭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아직 저기 그 함께하는 빨려 낭송 시간에 우리 숙달된 조교 김혜숙 선생님을 소개하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언제 들어도 선생님 말씀을 네, 좀 듣죠. 네, 직접 제가 부처님 공부를 전혀 안 했지만 금강경인가 듣고 딴 한귀절 생각나는데요. 100번의 보시보다 한 구절의 경전을 외울 때 우리가 성불하기가 쉽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